녹차 라떼? 그래. 저 주문할게요. 뭐 딴 거 뭐 없나? 녹차 라떼 뭐 빠졌니 너? 저 아이스 그린티 라떼 있나요? 아이스 그린티. 녹차 라떼. 네, 녹차 라떼 있으세요? 아, 그러면은 저기 뭐냐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그거 하나 주십시오. 아이스 녹차. 예, 예. 주십시오. 추워가지고 오늘 뭐 아, 있는 척 한번 해봤는데 아 씨발까 그냥 녹차 라떼라고 할걸 있는 척했다가 아씨 욕하는 걸 제일 좋아해 하여튼 하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보는 거죠 아, 기존에 무슨 막 이렇게 어? 뭐 그런 거 보려면 인터넷 방송 안 보지 하게 그러려고 인터넷 방송 보는 거지 근데 너무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만에 또 우리 또 시청자 연령층이 있으니까 아, 1500분 봐주고 계시네요 오늘 나 추천 번호 어? 시바크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이거 떨어뜨렸네 저의 오늘 럭키 드로우 번호는 88번입니다 88번 오늘 이거 오늘 상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88번인데 지훈이 갈구지 마세요. 도대체 내가 지금 근 5분 동안 지훈이랑 무슨 대화를 했다고 갈구지 마세요가 나오니 너 일로와. 너 같은 새끼는 내가 다 이렇게 적발해내야겠어. 까르빵 됐어 일로와. 사과해. 지금 5분 동안 한 대화가 없는데 지금 갈구지 마. 너 일로와. 빨리 사과해. 10초를 준다. 빨리 사과해. 어? 조땅이 하세요. 뭐라고? 엿이나 먹어? 잠깐만 강태 아저 봐봐 엿이나 먹어? 자 강태 아저 봐봐요 잠깐만 너 몇 살이니? 자 우선 호구조사 한번 들어갑니다 야 너 몇 살이니? 나이가 어떻게 되니? 잠깐만 우리 팬클럽 중에 이런 애가 있었나? 어?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? 글 썼나? 어디 써 너? 22이라고? 22 썼어? 어디 썼어? 썼어 안 썼어 너? 너 어디 있어 너? 22살이야? 말 아직 안 했지? 나갔어? 하, 정말 씨. 아, 우리 팬클럽 중에 저런 애가 없는데? 아프리카 하면서 악플러가 없길 바라는 건 아프리카 가서 흑인이 없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 내가 아프리카에 왔다 왔긴 뭐 5년을 했는데 뭐 그래 그래 나갔나?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커피 한잔하고 우리 7시부터 하니까 또 재밌게 해가지고 저기 오늘 연예인분들도 좀 온다고 하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선비십니다. 도대체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 도대체 저기 그거 보면은 지코님은 그 조신아 해가지고 지읒시은 니은이 있고 철구는 철구업이어야 되죠. 치읒 기읒 이응이 있던데 아 우리도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나 뭐 아 근데 철구랑은 그래 이게 철구랑 똑같아 이게 17업 그래 우리는 17 가자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생각 안 나 그냥 드립도 생각 안 나 무조건 그냥 싸질러 버려 17로 그냥 17이면 내가 아, 들어왔구나 싶어 됐어 17로 갑시다 됐다 좋다 아 이제 나도 안 두렵다 됐어 17 좋다 아 이제 든든하고 막 행인들 막 햄딩들이 있어가 만나 든든합니다 이 든든해 불어 어제 명량이 하루 종일 네이버 검색어 있더라고요 떴들 명량 봤지 영화 1700만회가 돌파했다는데
어우 이거 녹차 라떼가 되게 색이 독특하네. 네, 한번 보여줘 봐. 와 이게 일반 그거랑 좀 달라. 어? 녹차 라떼인데. 어. 와 달달하고. 직원들이 드디어 아프리카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. 웅성웅성 대더니 카운터에서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또 저희를 보면서 수군대고 있습니다. 이 카페 이름이 뭐냐? 나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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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무와. 저 채팅창 나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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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아 계산서 보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네. 죄송합니다. 아. 아 좋다. 오늘 저기 음맛이 봤는데 잘생겼더라. 진짜로 잘생겼더라고. 치스님 18개 죄송합니다. 18개 음악 마스터의 줄임말이더라고요. 음마. 윤마는 뭐지? 그럼 무슨 마스터지? 뭐 율랑 마스터 이런 건가? 걔 별명이 윤마지? 윤미지 걔 본명이. 네. 마녀랑. 아 그래. 그렇구나. 마재훈 왜 방송 안 하죠? 오늘은 17 감사합니다. 왜 마재훈 씨 방송 안 하지? 보니까 스타가 다시 뜯어맞네요. 보니까 뭐 소닉 스타리그도 온게임 넷으로 하고 저기 봐 어? 콩두 스타즈 뭐 거기도 하더만 헝그랩이랑 그러면은 스타1이 다시 저도 스타를 좀 열심히 해볼까 생각. 그러면 소닉은 참 대단한 놈입니다. 저보다 한 살인데 와 그 친구가 제가 한 4년 전에 그 친구 저기 뭐야 게스트 방송 나간 게 생각나는데 전국에 매장이 한 30개 넘더만 스베누 런칭해가지고 한데 대단한 친구다. 보니까 뭐 람보르기니에 벤틀리에 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소닉은 저한테 형입니다. 안부 전화 좀 여쭤봐야겠는데요. 소닉이 또 형님이니까 또 잘나가는 형님한테는 연말에 형님 잘 지내십니까? 이렇게 하고 전화 한번 딱 후려주는 게 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음성 녹음은 1번 통화 중이야. 호출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. 1번 B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녹음이 끝나면 결표나 우물 상태를 눌러주십시오. 아 효진아 형이야 최군이야. 잘 지내냐? 난 잘 지낸다. 연말이고 해서 우리가 또 아프리카로 만난 인연도 있는데 이번에 뭐 시상식 때 봤는데 뭐 너 생각이 나더라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어서 그 음성을 남긴다. 잘 지내지? 형도 저 그 스베누 신고 다닌다. 좋다. 네. 잘 보내고 2015년도 잘하고 늘 건강하고. 저장 취소되었습니다. 비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녹음이 끝나면 결표나 우물 상태를 눌러주십시오. 소니가 효진아 형이다. 잘 지내지? 형은 더 잘 지내고 연말이고 해서 생각나서 전화해봤어. 작년에는 시상식에 왔었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고 스베누도 잘 쉰다. 그래. 저장은 1번, 녹음 내용 확인은 2번, 재녹음은 우물 상태를 눌러주십시오. 뭐야 이거 어떻게? 저장되었습니다. 내 번호 자동 호출은 1번, 직접 입력은 2번을 눌러주세요. 호출하였습니다.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됐다.
됐다. 에이, 됐습니다. 아, 소닉이 씨. 사람은 누구나 로망이 있고 욕심이 있죠. 집 욕심 있는 사람, 차 욕심 있는 사람, 옷 욕심 있는 사람, 뭐 여행 욕심 있는 사람, 누구나 좀 이렇게 미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집 욕심도 없고 차 욕심도 없고 옷 욕심도 없습니다. 저는 그런 것, 좀 명예?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명예. 뭔가를. 저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돈보단 명예. 예.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. 명예는. 물론 뭐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겠죠. 뭐 수천억을 가지면 명예가 있겠지만 그거는 좀 뭐 떨어진 거고. 여자 풍욕. 성욕? 성욕은 안 써지나 보네. 하트네. 그래. 너는 무슨 욕이 있니? 네가 가진 욕 중에 제일 큰 욕은 뭔 것 같아? 그래. 쌍욕이 있습니다. 쌍욕이 있습니다. 쌍욕. 아. 살면서 욕하고 싶은 날 많죠. 여러분들 근데 저는 운전을 안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운전하면 원래 이렇게 욕이 늡니까? 진짜 그 저기 뭐야 저기 평소에 조신한 사람도 운전만 하면 막 쌍욕을 개이씨. 근데 그게 웃긴 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도 욕을 하잖아요. 그쵸? 혼잣말도 늘고 운전하면 욕이 들어요. 운전은 진짜 그 가까운 사람한테 배우지 말라 그러더만.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부부싸움 난다고. 운전대 잡으면 마크헌트가 돼요. 난 택시를 자주 타니까 택시 기사님인데 한 번은 가다가 누가 끼어든 거야. 갖고 이 개새끼를 갖고 이씨 말로만 갖고 옆에 차를 딱 세워주고 딱 내렸는데 그쪽이 이제 좀 에쿠스였거든요. 딱 내렸는데 생긴 게 약간 엄사명이야. 그러니까 야 그 조심히 합시다. 다치면 안 됩니다. 뭐 오른쪽으로 쓱 해가지고 참 그게 웃겨. 네. 그럼 어떻게 함부로 할 거야. 그렇죠. 그때 저 삼용 씨를 만났는데 엄상용 씨가 저한테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. 다들 이제 저보다 동생이 많습니다. 아, 그렇죠. 아, 되게 뭐랄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최군님 곰돌님이 3차 라인업도 다 밝혀버림. 진심입니까? 조련사 수완잼님? 페북에 사진을 올렸다고? 하하 참. 당일날 공개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? 그랬어요? 근데 뭐 나 아직 사진 확인 안 됐으니까 내가 곰돌림 페북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. 어허, 왜 그러셨을까? 우리 형님. 확인해 봐야지. 춤추는 곰돌이인가? 페북이? 여기 있네, 곰돌. 사진. 없는데? 없는데? 지웠나? 없는데요 사진이. 아 춤추는 곰돌 이건 페이지예요? 아 페이지구나. 그래? 어찌됐건 간에 뭐 모르겠어. 역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되면 안 되거든. 물론 뭐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. 아프리카지 뭐. 저랑 아무래도 뭐 좀 MC로서 참 아 저는 참 그래요. 네, 오늘 좀 리허설하고 오면서 그래요. 그렇습니다.
참 축하드릴 사람들이 많습니다. 네, 그래요. 축하드릴 사람들이 많습니다. 네. 페스티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. 네. 다음 주 화요일이고 한 30분 안쪽으로 있다가 저기 들어가서 이제 그 연예인들 해볼게요. 최근이 외로워요. 요소 좀. 여친 소개. 지금 누구 앞에서 외롭단 얘기를 하고 있니 너 지금? 어? 지금 흑인 앞에서 너 지금 썬텐 아니야 지금? 어? 자식아 지금 마 지금 마 지금 어? 죽어 지금 어? 살이 나와 살이. 부대찌개 먹으러 가서 사리를 추가는 안 해 얘는. 알아서 나와 그냥 알아서 어 사리를 어 어휴 찾아보고 있어? 없대. 어. 김별이야 그 형 본명이. 지웠겠지. 아니 근데 뭐 25일 날 뭐 하세요? 크리스마스 날요? 크리스마스 날 뭐 하지? 뭐 딱히 뭐 정해둔 건 없는데. 23일 시상일이고 아 26일 날 레이싱 모델 어워즈 또 MBC를 봐서 그거가 있을 거예요. 에. 데이트? 아이 저는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어디 가나 막히고 그렇다고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? 매일매일을 기념일처럼 살아야죠. 어 크리스마스에만 말콩달콩 했다가 그날 뭐 어, 별로 안 좋아해요. 제주도 원래 가려고 했는데 레이싱 모델 어워즈가 있어서. 지훈이 요즘 여자 만날 기회는 많은 것 같은데 얘가? 네가 맞니 요즘에? 오 금시 초문 중에 최악의 초문인데요? 25일 특별해야 돼요.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합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탑 레이싱 모델 허윤미에게 최군이라는 남자친구 자체가 특별하죠. 예. 뭘 더 특별할 게 있습니까? 예. 그럼 다 없어요 지금. 17 좋다. 17 좋다. 연말이긴 한가 보네요. 작년 연말에는 뭐 했나. 작년에 나 머리 긴 머리였지. 고준이 머리였지. 그러니까요. 두고두고 뭐라 할걸요? 진짜로 선물 꼭 주셔야 돼요. 그 후년 크리스마스까지 욕먹음. 어 선물을 안 주면 그 후년 크리스마스까지 사귈 수 있는 거구나. 그렇다면 주지 않겠어. 좋아. 그 후년 크리스마스까지 욕을 먹는다는 건 그 후년까지 사귄다는 거니까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. 예. 세르반테스님 한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복 받으십시오.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더 싸주세요. 팬클럽 가입 더 해주세요. 혼자 방송한 지 지금 엄청 시간 오래 됐어요. 네, 한 10개씩만 싸줘요. 싸봐봐. 쓰라 좀 해봐봐. 아, 기분 좀 업하게. 남들은 대놓고 유도도 더 많이 하더만. 어떤 방송은 별풍으로 시작해서 별풍으로 끝나더만. 나도 쓱 해보게. 어 좋다 세르반테스 좋다. 아이 치스형 아 중독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소리빠 아 10개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윤마공고만 5개 좋다 호미미오 10개 좋다 레브리 22개 좋다 몽시 10개 좋다 한없이 10개 좋다 타이거 1개 좋다 됐다 아 됐다 아 달달하다 그만하자. 좋다. 백지한국이 10개 곡 고맙고 훈원이 뿌뿌니 한개 팬클럽까지 고맙고 아 케미라이트님 100개로 울릉도 풍선 풍선 케미님이 고매도 하시고 풍선도 쏘시고. 예. 네. 난 요정도까지 할게요. 요정도는 여러분들도 인정해줘. 먹고 살아야지 돈 나가야지. 어 이정도는 벌어야지 나도 돈을 쓰지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 다음까지는 안 할게.
이 정도는 해이죠. 어. 먹고 살아야지 나도. 아이 그만 쏴. 좋군 싫군. 나는 더 이상은 안 받을 거야. 더 이상은 언급도 안 할 거야. 그만. 여기까지만 하라. 내 죄이죠. 아이 도청님 스티커 한 개 서포터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이 루이시대님 백 한 개. 잠깐만 지금 내 밝은 기로는 지금 직원분이 지금 시청자가 천 몇 명이라고 얘기한 거 들린 것 같은데, 응? 지금 저기서 카운터 쪽에서, 조련사 최군님 99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나무와 좋다. 아이 똑똑하다. 웃네. 그래 올라오네 보고 있네 나무와 직원님 하면서 그래 아직 내가 계산 안 했거든 얼마냐 어이씨 17,000원? 아니 녹차라떼가 9,000원이나 하잖아 이 자식아 역시 강남은 다르구나 정말 소리 떨린다 야 커피 하나도 못 먹겠다 어디서 강남은 비싸지. 다들 보고 있으니까 랜드님 17개